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저는 사주 명리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주를 상담하게 됩니다. 근데 상담 내용 중에는 세 가지를 고객분들이 반드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재물운, 세 번째는 부부운입니다. 이세 가지는 단골 메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제가 접할 때이세 가지만큼 먼저 늘 유심히 사주팔자에서 어떻게 구성됐냐 이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히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특히 제가 여기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왜 부부의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40대 중반에서 왜 50대 사이에 가장 많이 형성된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왜 이혼이 성립이 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명리학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결혼 전에는 분명히 서로가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결혼 전에 그 좋은 감정을 갖고 결혼했지만 살다 보니 아내하고 싸울 일도 여러 번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부싸움이 깊어지는 사람.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고통받고 피눈물 흘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부부 문제로 그렇습니다. 이혼할까? 이혼하지 말아야 할까? 아픈 캄캄한데, 또 이혼을 그토록 원하는데도 상대 측이 안 해줬을 때, 그런데 그것도 사주팔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상대가 이혼을 안 해준다 해도 법을 통해서도 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성격들이 있습니다. 착하고 여리고, 그런 사람들은 감히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주에서 제가 명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오행상 술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남편입니다. 남편. 아내는 이제 화를 갖고 있습니다. 화. 여자, 아내. 자, 사주를 풀어보니까 남편은 수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아내는 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극이죠. 당연히 상극이죠. 지지고 볶고 싸움 많이 합니다. 자, 여기 한 커플이 있습니다. 두 커플, 여기도 다 어떤 커플이냐? 같이 수수를 갖고 있습니다. 수수. 아내도 수고, 남편도 수입니다. 다 수. 여기는 금금을 갖고 있습니다. 금금. 같은 기운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도 수를 많이 가지고 있고, 아내도 수, 한 겨울에 수를 많이 갖고 있고, 여기도 남편이 금을 많이 갖고 있고 아내도 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코드죠. 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부하고 어떨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궁합은 어떨 것이고 삶은 어때? 삶의 질은 어떨 거로 보십니까? 그런데 사주에서는요. 이 상극이잖아요. 얘는 물이고 얘는 불이거든요. 서로 상반돼 있지만 이 커플들이 더 건강합니다. 싸우기는 잘 싸웁니다. 근데 이런 커플들은 뭐냐? 같은 성향이에요. 같은 성향. 그러니까 같이, 같은 코드로 같은 걸 바라보는, 이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건강, 한쪽을 건강을 칩니다. 한쪽을 쳐요. 여기도 당연히 한쪽을 치게 됩니다. 한 명의 명을 재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다는 것이죠. 어느 부분을 수명을 친다는 것이죠. 이 커플을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실제 제가 상담한 사례입니다. 남편은 증권사에 근무합니다. 근데 98년도 그때 IMF 때 실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매일 그 퇴직금 받고 집에서 나름대로 컴퓨터에서 주식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아내는 그때까지 아이를 키우고 참 금슬기게 자랐는데 그때부터 좀 힘들어졌고 아내가 밖에서 일을 파출부 일도 하고 서빙 일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밖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게 자신이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모든 재산을 있는 걸다 탕진하게 되고 주식을 통해서 그리고 술병이 집에 늘 술병이 늘어 있었습니다.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이제 그때부터 좀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나중에 보험 일을 했습니다. 보험 일. 보험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한테도 와서 이 자리에서 참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멀다고 저한테 와서 하수연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참 저는 좀 헤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참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여성이 참 가슴 아픈 사람이에요. 여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신랑이 결국 뭐냐? 형제들 돈까지 거짓말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으로 해서 날리기 시작하니까 집에 있는 거, 집마저도 위태위태하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서로가 치고받고 합니다. 치고받고 했는데 고쳐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매일 아내하고 남편이 이제 아내가 이제 바가지, 아니 그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싸우고 별의별 싸우고 눈물콩을 흘리면서 피눈물 나게 싸우는데 고쳐지질 않아요. 술 먹고 그리고 그냥 들어 누워버리고. 이분이 화병이 걸죠. 화병. 화병. 그래도 탁 보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보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화병 걸리면서 속상하게 했는데 결국은 뭐냐? 이분이 짧은 시간에 암이 걸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여성분이요. 61년생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망을 했는데 기가 막힌 것은 저도 좀 속상한 것은 뭐냐? 그 남편한테 보험금이 다 갔습니다. 보험금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내가 보험 일을 했잖아요. 보험 일을 하면서 나한테 보험을 많이 들었거든요. 왜? 자기가 수당이 안 되니까 자기 거라도 막 여러 가지 자기 걸몇 개를 들으면서 그러다 보니 보험은 많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아내는 죽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죽을 때도 남편에 대해서 한을 풀지 않고 죽었습니다. 저주하다시피 해서 그 정도로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 그렇게 여린 사람인데도 나중엔 저주하면서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한이 맺혔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보험금은 이분이 많이 받으셨습니다. 좋을 때는 좋습니다. 이렇게 같은 코드를 갖고 있으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극단적인 상황이 들 때는 이런 경우는 참 힘들다. 극단적인 문제 때 이럴 때는 여기가 꼬꾸라지면 여기가 일어서고 여기가 꼬꾸라지면 여기가 일어서거든요. 여기는 뭐냐? 함께 망하면 함께 가버립니다. 여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가 부부입니다. 부부싸움 했는데 남편이 정말 많이 외도를 많이 했습니다. 외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걸 알았어요. 이분은 폐암입니다. 여성분이에요. 58년생인데 폐암에 걸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산의 국립의료원에서 그 검사를 많이 받고 했는데 저기가 여기로 왔을 때 저는 이분에게 남편과 차라리 예를 들면 서로 이혼이 안 되면서 그냥 결별해서 각자의 집으로 가십시오. 찢어져서 사시라. 분리돼서 살아라. 해갖고 이 아내분이 화성에 조그만 오피스텔을 얻어서 이리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편하게 지냈는데 남편만 보면은 다시 남편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1년 좀 한참 있다가 몸이 많이 좋아져서 다시 가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저는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 결국은 다시 가정으로 들어오면서 치고받고 하더라는 거예요. 치고받고 하면서, 누가 죽었냐도 아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궁합이라는 것이 있더라. 궁합도 이런 문제는 가려낼 수 있습니다. 왜? 쉬우니까. 복잡한 사주도 있지만 이런 것 가리는 것은 쉽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115세, 123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 할머니 세대들 60살 때도 60 먹어서 거의 돌아가실 때 불과 2, 30년 청춘밖에 없는데도 그 당시 어떻습니까? 그 짧은 사이에도 지지고볶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이혼하고. 그런데 지금 아이들 태어나들 몸 건강하죠. 영양 상태 좋죠. 그런데 30대 만약에 결혼했다 해도 110세 살면 80년간을 부부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궁합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사는 것은 지옥이다.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 세번 하는 것이 아마 앞으로는 굉장히 두 번, 세번 하는 것이 더 사회에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도 불과 3, 40년 함께 살아도 이혼도 그 당시에 이혼을 한 해 한 해 만에 했는데 7, 80년은 어떻게? 또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게 자라잖아요. 요즘 아이들 얼마나 귀하게 큽니까? 존중받고 하잖아요. 우리 세들만 해도 여러 형제들과 함께 어우러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렇게 막 굴르고 들어오는데 개똥 굴러듯이 굴르면서 오히려 다듬어지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해서 귀하게 자라죠. 그러니까 전부 자기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개성이 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거죠.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상처가 되거나 자기에게 자기의 권리가 침범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을 그대로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자아이들도 얼마나 아이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남 여자아이들 더 오히려 강하고 드세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자아이들의 파워, 여성들의 파워가 세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남자는 본연적으로 양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중년 이후에 겪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주에서는요, 40대 중반에서 60대 예를 들면 초반 사이에 이 사이에는 반드시 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주에서는 충을 겪게 됩니다. 상충을 겪어요. 상충사를 겪어요. 안 겪는 사람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은 사주상으로 이 사이에 상충사를 겪어요. 역행을 하든 순행을 하든 다 상충사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남자들 많이 이 시기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수명, 명, 만대 재촉이 되는 시대입니다. 건강 문제 많이 대두가 되겠죠. 이 시기만 넘으면 또 괜찮게 편안하게 가는데.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이혼 문제, 재혼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재혼을 하든 이혼하든 이 중요한 것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때로는 참아도 괜찮고 조금만 그 시기를 넘기면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 두 번째 뭐냐? 강에서 주관에서 주변에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혼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남편이 이혼 안 해주는데 그것을 풀 수 있는 역량, 능력이 부족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눈물, 콧물만 흘리면서.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심장이 쫄아들겠죠. 오장육부가 다 녹아내리겠죠. 애가 타겠죠. 애간장이 녹아내리겠죠. 저는 이 자리에서 안 맞을 경우 40대, 50대에서 충이 당할 때는 좀 그게 안 좋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재혼을 저는 오히려 차라리 재혼을 하시라 좀 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봐라. 그런데 그 재혼을 하게 될 때는 한번 조금은 궁합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왜? 한 번의 실패를 너무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참고는 해보자. 재혼을 통해서 잘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재혼 통해가지고 삶이 참, 야, 이게 참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재혼에서도 또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백발백중 이 충이 여기에서 그대로 작용되고 있는데 그 충이 좋지 않은 충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럴 때 이런 것은 얼마든지 걸러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시기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알려주고 이 시기 지나서 재혼을 하십시오. 이렇게 알려드린 겁니다. 왜? 그 산만 넘으면 괜찮기 때문에. 명리는 이런 면에서 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명리는 이런 면에서 좀 음지에서 양재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학문이다. 똑같은 사주를 놓고 비교를 데이터를 놓고 데이터를 냈을 때
공통 부모를 찾아서 알려주는 것이 명약입니다. 이런 경우니까 이렇게 참고하라. 자, 이런 커플들이 왔을 때 다시 재혼을 한다고 왔을 때 그러면 이 시기는 어느 시기 이 시기가 가장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니까 이 시기만 잘 넘겨라. 그러면 다시 또 편안한 고요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된다, 배처럼 된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면만큼은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왜? 기나긴 삶, 긴 인생, 짧은 인생, 긴 인생 살아가는 그 한 여행을 이왕이면 자기와 잘 맞는 사람과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났을 경우는 뭐냐? 과감한 판단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삶을 꿈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지지고 보고 싸움을 해도 건전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들이 부부 사이는 수명은 깁니다. 오히려 수명이 짧은 쪽은 이쪽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중년 이후에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재혼이 정말 아닌 경우 차라리 재혼도 괜찮다. 아니면 친구처럼 아닌 경우는 이혼을 과감하게 하고 오히려 그냥 친구처럼 사귀고 만나고 이성을 만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맞지 않는 걸 가지고 계속 오장육부를 다 녹일 필요는 없다. 자기 인생, 자기 삶을 오히려 과감하게 디자인해서 살아가고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혼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아니다 했을 때는 저는 과감하게 이혼을 권유하고 재혼을 오히려 저는 추천하고 재혼이 아니라면 차라리 자유분방하게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생각지 마시라. 오히려 수명명을 제촉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